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제 채널이 구독자 5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 덕분에 처음 영상들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을 조언해 주시고 영상에 출연해 주신 동료 작가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겠다는 목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가는 어떻게 작품을 파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듯이 작가가 개인전을 하면 전시장에 상주하고 자신의 관객을 기억하라 말했는데요.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관객과 대화하는 것이겠죠. 대화가 평소에 익숙한 작가님들이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기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시장 같은 곳에서 대화를 한다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경우도 많을 텐데 내향적인 성격의 작가님들은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전시장은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된 곳이기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전시는 어떤 주제로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힘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작가님들은 말을 하면서도 관객분들께서 질문할 여유를 주시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변하기 마련이라 대화를 하다 보면 나 위주로 생각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분이 작가님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고 구매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작가님과 작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작가님은 관객님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서 답하는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전시를 하면서 컬렉터님과 대화를 해보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기쁨 선생님, 전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연락을 종종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통진 작가님, 인스타그램으로 보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 더 좋네요. 역시 작품은 전시장에 와서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료의 질감도 그렇고 공간과 작품의 배치도 현장에서 보는 것이 더 좋죠. 물론이죠. 제가 집하고 멀어서 작가님 전시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와야죠. 작가님, 강원도에서도 전시 좀 자주 해주세요. 네, 제가 레지던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강원도에서 자주 전시를 못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강원도에서 전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만드시지 마시고요. 작가님, 이번에 카프카의 변신을 각색한 작품으로 전시를 꾸미셨네요.
맞습니다. 제 작업이 소설을 쓰고 삽화 형태로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변신을 읽다가 소설에 등장하는 그레고르 잠자의 동질감을 느껴서 이렇게 작품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프카의 변신 말고 카뮈의 페스트가 많이 읽혔지요.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행성 질병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지도 몰랐으니까요. 이게 참 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페스트를 각색해서 미술 작업을 했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더 주목받는 전시가 됐을 것도 싶네요. 그렇죠. 그래도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시사점을 주는 지점이 많으니까 계속 작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주목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예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컬렉터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컬렉터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라는 지역과 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주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과 알베르 까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컬렉터님과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작가는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지성에 관객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니체나 소크라테스에 심취해서 철학을 소재로 작품을 표현한다면 내 작품을 알아줄 수 있는 관객은 철학에 능통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분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실 가능성이 높을 테고, 구매력을 갖추신 분들일 가능성도 크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작가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독서도 많이 하고,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위의 대화에서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면 제가 관객분께서 말하는 것을 다 안다는 듯이 대답한 점이겠죠. 물론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퀴즈풀이식으로 답변을 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추켜세워주는 대화를 하는 것이 작품 판매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의 관객님의 질문에 제가 아, 페스트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던가 아, 맞다.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라고 답변을 했다면 관객님은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페스트에 대한 스토리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다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작품 판매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작품을 사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작가에게 작품 가격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작가와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작품 가격에 대해 질문을 하실 테고, 이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작품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죠. 작가님, 혹시 작품 판매도 하시나요? 이 작품은 얼마인가요? 관객분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작가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전시를 오픈하기 전에 작품 가격을 책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작품 가격 책정을 안한 상태에서 구매 의뢰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작가는 머뭇거리면서 얼토당토하는 가격을 컬렉터님께 제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컬렉터님이나 관객분들께서는 작가의 불안을 감지하게 되고 작가가 제시한 작품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작품 가격은 어떤 것일까요? 작가마다 작품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작품 제작 원가를 측정하고 마진을 붙이는 방식이죠. 마진의 퍼센티지는 작품의 퀄리티와 작가로서의 경력 등의 요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가 합리적인 작품 가격을 정했다고 한들 컬렉터님과 가격을 흥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상 판매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작가님들이 미리 해놔야 할 점은 작품 판매 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작품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실제 작품 판매가는 마진을 붙여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작품 가격을 제시하면 컬렉터님은 두 가지 반응을 내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싸냐 또는 조금 비싸게 측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싸다고 말씀하시는 분께는 그대로 작품을 파시면 됩니다. 컬렉터님의 너무 빠른 반응에 작가 본인이 내가 너무 싸게 불렀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말했던 그 가격으로 컬렉터님께 판매해야겠죠.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첫 가격을 제시해야겠죠. 다음으로 컬렉터님이 작품 가격이 높다고 느끼실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가가 해야 할 일은 작품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작품의 경우 제작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갔고 재료비와 액자비 등을 하게 되면 원가가 이렇게 되기에 작품 가격이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는 이 작품이 신작이기도 하고 앞으로 전시도 많이 해야 되는 작품이라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조언해 드리자면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께 너무 큰 마진을 남기고 작품 판매를 하려고 하진 마십시오. 작품은 어떻게든 팔리는 게 작가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컬렉터님이 작품을 구매해 주시는 행위가 금전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작업을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컬렉터님이 계신다는 것은 작가 생활을 함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작가님들께 감히 조언해 드리자면 정말로 내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상황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컬렉터님과 대화하는 방법과 작품 가격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작품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기획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